네,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정말 월클입니다. 월드클래스. 월드클래스 들어봤죠? 세계적인 스타라는 거죠. 예, 야, 어떤 스타죠? 비트박스로서 푹치기 박치기 이거요? 자꾸 이럴 거면 헤어지지 말아야지. 미스터 붐박스! 미스터 붐박스! 어디 계시죠? 붐박스! 어. 네, 반갑습니다. 비트박스 한 싱어 미스터 붐박스 반갑습니다! 이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친구인데 네. 얼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태권도 레전 신청을 해서 얼굴 보러 왔습니다. 진짜로요? 네. 아, 나태주 씨 보려고? 아, 예. 지원 계기가 나태주 얼굴 보려고? 아, 그렇죠. 네. 친구 사이인데 보기가 힘들어요. 야. 바빠, 한가하고. 어쩔 수 근데 지금 야,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하고 계세요. 예. 그 비트박스 뭐 간단하게는 보여주셨지만 네. 예.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또. 아, 예. 뭐 제대로 예. 한번. 예. 예.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비트박스가 네. 어떤 건지 예. 제대로 한번. 와. 진짜 이거를 바로 라이브로 듣는 게 환상 속에 그대가 있죠. 야, 이렇게. 야, 와. CD가 아니고 진짜 라이브잖아요. 아, 예. 솔직히 어, 지금 소름 끼쳤어요. 야. 근데 만약에 네. 지금 즉석에서 멜로디를 들려주고 바로 혹시 가능할까요?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혹시 나태주 씨 신곡이 이번에 용댔구나라고 나왔어요. 예. 해 볼게요. 어, 이거 하면은 진짜 솔직히 인정합시다. 자, 이거는 자, 음감 잡았어요, 지금. 예? 용댔구나. 나 둘셋 태주씨 둘셋 당신 만나 용됐구나 여기까지요. 야, 제가 또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 노래 안 하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0만 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오늘 어떤 노래를 그럼 하실 거예요? 트로트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가요를 하실 거예요? 나야나라는 노래를. 와. 나야나. 요, 또 명곡이거든요. 우와! 다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봐.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록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나 한 잔 타네 한 잔 본 그디 한 번은 내 세상은 오겠지. 아자 내가 뭐 어때서 나 건들지 마. 짐마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비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루를 살아댔네.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는 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아자 뭐냐 괜찮아 나 처음 보면 Let's go!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아 잠깐 괜찮아 나 청소면 오케이 한번 더 괜찮아 나 정도면 아자 감사합니다. 대박. 자 점점 역대급 97.400 나왔습니다. 미스터 붐박스 해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지금 기계음같이 비트박스를 넣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오해를 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97.400 받은 미스터 붐박스 첫 번째 왕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내가 오늘 이 무대를 한번 찢어보겠다. 텐션 좋으신 분 또 있습니까? 자 우리 이제 뒤쪽에 어머니 한번 들어볼게요. 가신 김에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짜잔짠 짜리라리 단짠 여기까지. 아오. 자 이제 마이크 걷어주시고요. 자 마이크 들고 중간으로 갈게요. 빠마 하시는 어머니 한번 들어볼게요.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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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숏도 주면서 아싸라비야 잊지 못할 샹하이 들숏도.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류. 아우 신나는 분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자 여기 검정색 블라우스 우리 누님. 아나카나 카나리 카나 키퍼 웨이 마쇼 라이 아나카나 축하드립니다. 나올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포에 사는 유수경입니다. 어 유수경님. 야 내포에서 오셨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네요. 신랑 따라요 왔다입니까? 자 과연 홍성의 아나까나 누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아나까나 아나까나 갑니다. 새로운 집이야 왜 늦게 나왔어 잘한다. 시드니요 이유 뭐 하라이 베이지 넘버 퍼셔 넘버 지금 늦게 퍼셔 하사 비비시는데 참 하사 베비 준해 아 한쌍 한쌍 사먹으라고 한쌍 하사 베비도 싫은데 따라 나서 나서 따라 나서 머물라 아닌 하사 예 대박이다. 이거 200점 나와야겠다. 200점. 과연 몇 점인가요? 몇 점이에요?
자, 일단 점수는 90.015. 뭐 그렇다 치고 우리들 마음속에 점수는 200점 넘었습니다. 야, 저 진짜 200점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했던 그 가사 기억나세요? 한 쌈. 그 한 쌈이 상추에 한 쌈 싸먹는 그 한 쌈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 되게 유학 갔다 온 것처럼 그러니까 혓바닥을 굴려서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되게 아우스 하샤. 우리 누님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예. 한국에서 했지요. 예.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진짜 태국 노래자랑에서는 2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